허준영. 이번에 일단 수비 실책으로 한 점을 허용을 했는데 점점 몸을 꿈꾸리고 있고요. 스윙 낮은 바깥쪽 잡아당긴 타구는 유격수 정면 김재호가 최주환에게 최주환 일루 더블 플레이. 로사리오의 병살타구 병살타가 나오면서 한점 그리고 높게 뻗어올린 타구는 김재환 멀리 갑니다.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김재환의 솔로 홈런 시즌 29홈런. 오른쪽이에요. 떠갑니다. 멀리 가는 타구 코란쪽 바깥쪽 이 타구는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오지게라 투런 홈런 홈런 두 방으로 이번 청주에서 바로 역전하는 두산입니다. 한 점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김재환에게 2구의 동점 홈런 그리고 오재일에게 역전 투런 홈런 두 방으로 두산이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만타 없이 볼넷에게 못 맞는 공 하나 만루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수에게 떨어뜨립니다. 다시 잡았습니다. 1루에 빠르게 3아웃. 허준영이 서두르지 않고 유용규를 잡아냈습니다. 지금도 잘 나는 차고가 걸리면서 더블 플레이. 출발이 빨랐던 하준성은 돌아온 45개 타점을 기록하고 있는 타자. 건너 올렸습니다. 높게 멀리 이타운전과 탑장 그랜슬램. 양의지가 말로 홈런을 경주구장에서 뽑아냅니다. 이제는 2대1까지 도망가는 두산 베어스입니다. 여기까지가 허준혁의 역할입니다. 네, 오늘은 마운드는 진지하고 붙었습니다. 10월 21일 지금은 왼쪽 땅볼 오재 파우스 왼쪽에 높게 떴고요. 트라이크스 김재환 오늘 경기의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아냅니다. 최종 점수는 13-3. 오늘은 두산이 대승을 기록합니다. 허준혁 선수가 그 네 명의 선발진에 끼어도 전혀 밀리지 않는 오늘의 피칭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허준혁이